Happy New Year! 빛나키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2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한 해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New Year's Eve를 맞이하여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보드가 New Year's Eve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New Year's Eve 색들을 이용해서 어레인지먼트를 만든 것은 솔직히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제가 New Year's Eve 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작업들이 하얀색이나 골드, 실버로 스프레이된 브런치들을 사용했었고 잎들은 골드나 실버로 스프레이된 마그놀리아 잎 아니면 크리스마스 그린을 그냥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화이트 클리어 그리고 살짝 골드의 크리스마스 볼 오너먼트 등을 이용해서 개어렌지먼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대부분의 호텔들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New Year's Eve 때도 어울리는 화이트 앤 실버 등의 뉴트럴한 색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그리고 New Year's 시즌 그리고 겨울까지 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보시는 모든 작업들은 플로럴리스라는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샵에서 제가 작업을 했던 이미지들이고요. 스케치부터 디자이닝, 어떤 오너먼트를 쓸지에도 참여를 했었고 직접 인스톨레이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만드는 어레인지먼트로 돌아갈게요. 반복적으로 보시는 이미지 어레인지먼트가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고른 베이스 두 개가 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베이스를 따라서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오너먼트들도 풍성하게 들어간 조금은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이고요. 또 다른 디자인은 클래식하게 키 큰 어레인지먼트가 뒤에 있고 키 작은 어레인지먼트가 앞에 있고 또 오너먼트가 서로 이렇게 위아래 연결되는 디자인도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럼 재료 소개할게요. 일단 베이스가 너무 모던 심플하고 베이스의 색이 빛이 들어가면 무지개색이 나요. 그래서 왠지 좀 오묘하더라고요. 이 줄무늬 패턴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픽했던 그런 베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린으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시더 들어가고요. 주니퍼도 들어갑니다. 살얼음 느낌의 오너먼트 샴페인 컬러로 스프레이 되었고 반짝이가 뿌려진 장가지 샴페인색으로 스프레이 되었고 반짝이가 뿌려진 밤나무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샴페인 컬러에 반짝이가 뿌려진 파인 가지 그리고 첫 번째 플라워 클래스 영상에서 썼던 샴페인 컬러의 갈란드 그런데 제가 잎 하나하나를 잘라서 쓸 거고요. 티어드롭 오너먼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볼 오너먼트 여러 가지 사이즈를 하나에 묶어서 플로럴 픽에 와이어링 한 것들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크리스마스 볼 오너먼트입니다. 색이 완벽하게 검은색은 아니에요. 매트한 느낌은 아니고 New Year's Eve다 보니까 글로시한 느낌의 오너먼트를 선택했습니다. 어레인지먼트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디자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키가 큰 화기부터 만들기 시작할게요. 각도는 위에서보다는 정면 앵글이 나을 것 같아서 이 각도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림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레이아웃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키가 큰 화기에 그린을 넣고 있어요. 이 화기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린도 좀 높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장가지들이 조금 더 높게 들어갑니다. 어레인지먼트는 3면만 데코를 했어요. 이제는 키 작은 화기에 그린을 넣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조금 흘러내리듯이 넣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키 큰 화기에 장가지를 넣고 있어요.
베이스의 1.5배 높이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1.5배에서 1.8배 정도? 밑에도 장가지를 집어넣었고요. 저는 오른쪽에 조금 더 높게 넣고 있어요. 밤나무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밤 모양이 뭔가 불꽃놀이 하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서 그림 아래로 좀 넣고 그림 위에도 좀 넣고 이렇게 잘 보이게 밤이 잘 보이게 넣고 있습니다. 파인 브런치 넣고 있어요. 이쪽에 클리어볼 오너먼트가 많이 들어갈 거여서 샴페인 색이 좀 빽빽하게 들어간 것 같이 넣었습니다. 골드 갈란드 잎들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클리어볼 오너먼트 들어갑니다. 샴페인 색이 꽉 차게 들어간 그 파인 앞에 클리어볼들이 들어가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곳에 넣고 있고요. 뭔가 물거품이 예쁘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키 작은 화기에 골드 갈란드 잎 아래쪽에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얼음 오너먼트가 높이를 더해줬고요. 그리고 클리어보 오너먼트 들어갑니다. 예쁜 물거품이 한 곳에 모아진 느낌으로 넣었고 다시 골드 갈란드 잎이 길게 들어가요. 아, 드디어 검은색 볼 오너먼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는 행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색들의 조합이 참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검은색 볼 오너먼트를 넣을 때 사선으로 라인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었거든요. 라인이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키 작은 화기에 검은색 오너먼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선으로 선을 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넣고 있어요. 그리고 긴 눈물 모양 오너먼트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조금 떨어져서 모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중이고요.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2023년이 되어도 얼마간 제 창문 앞에 계속 둘 생각입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썸즈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그리고 2023년에 또 뵐게요.